94세의 홀빛집 어르신은 오늘도 바느질을 하고 계십니다. 바느질. 자, 원래 알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. 좀 포실하게 좀 썰어야 되겠다. 좀 썰어야 돼. 아이고, 뭐 짐이 무거워서 많이 사오지도 못했네. 자, 어르신 제일 좋아하시는 거. 그전부터 한번 갖다 놨습니다. 제가 그때 또 갖다 놨었어요. 요건 좀 이따 이제 어르신하고 구워 먹으려고. 네, 구워 먹으려고. 어르신 한 번은 보진 않았어요. 자, 우리 어르신 그거 좀 내주세요. 톱. 내가 좀 쓸어야 돼. 자, 좀 이따 비 좀 조용해지면 한짓만 해오려고, 한짓. 아니, 한짓은 뭔지는 모르고 왔지. 아이고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나는 오면 그냥 못 가. 아, 그럼 홀로 가면 나무가 있는데, 뭐, 많이는 못해도. 이제 찬바람 나면 어르신. 좀 이따가 올 겨울에 여기서 나실 거예요? 내려가실 거예요? 얼마 있다가, 우리 아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올 거예요, 나무 하러. 그때 오면 하루에 오면 한 10쯤 할 거예요, 내가. 알죠? 바늘이 빠졌어요? 아이고, 그래도 집에 어르신이 있어야지, 뭐, 사람 사는 것 같은데. 어르신 안 계시면 헛방이요. 저건 말이, 사람이 빠지면 말이 꾸야 안 내려가지고, 찾으면. 바늘길을 못, 아, 여 어르신 올라오다가, 저 올라오다가 나무 하나 쓰러진 거 있었죠? 그거 내가 톱으로 잘라버렸어요. 그 어르신 생기기 나쁘겠더라고. 전부 잘랐어? 아니, 저는 항상 갖고 다닌 게 조만한 거. 이대로 가면 아까 대나갔다니. 그렇게, 아니, 그걸 자르고 와야지, 젊은 사람들이. 근데 뭐, 돈 가져오는데도 안 잘랐거든. 아, 제가 싹 잘라버렸어요. 그러면 대표 걸렸어. 그거, 어르신 댕기려면 그거 나빠요가지고. 나빠면 대나갔다니. 이쪽 기어야 되겠지. 아, 그걸 잘라야지. 야, 사방 잡고, 자르면 대나, 근데 집까지 아니, 재물 잡고, 오래. 내가 아주 올라오는데 싹 정리했어요, 그지? 어르신, 여기 사진을 여기 찍으려니까 여기 좀 걸리거든요. 이거 조금만 더 열리게 할게요, 문을.
어르신, 요 뒤에 요 벌통 뒤에 그 나무를 끌고 오려니까 뭐가 걸려요, 나무가. 그거 한 두 개 자를게요, 여기 바깥에. 그 나무를 이리 오면은 왜 질이 망가지잖아요. 그 돌 옆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나무가 있더라고. 골라 좀 잘라낼게요, 두 개. 요만한 거. 거기 나무를 끌고 오면 딱 걸려. 아니, 그, 저, 아니. 왜? 나무 끌고 오기 좋게. 왜? 내가 그 두 개 잘라놔. 아니, 뭐, 어르신이 나나 뭐, 눈이 뭐, 들어. 저도 크게 눈이 좋은 편 아니에요. 근데 이럴 때는, 요런 거에다 요리 갖다 놓고 이래 해야 돼요. 저도 눈이 좋았는데, 요 근래에 많이 나빠져서. 이제 나중에 마음도 안 뒤집박스 때문에 다니기 어렵지 뭐. 그래도 모두 뭐 우리 할아버지 안경 좋네. 안경 좋네.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직도 실행이 좋으신 거예요. 나중에 늦으면 그냥 그냥 거기 그 나무를 끌고 오니까 이리 오면은 왜 돌틈에 걸리고 쉽게 말 밭으로 겨울에 찬바람 나기 전에 나무 많이 하려면 그 길을 내야 돼요. 그 요런 나무가 두 개가 걸리더라고. 그걸 내가 잘라버릴게요. 잘라도 괜찮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예. 잘라야 돼. 옆에 오면 감나무 또 비었더라고. 감나무요? 예. 이거? 그래도 물을 조금 내놓으냐 하더니. 그래, 저거는 물을 보고 비어야지. 그냥 비면 어떡해. 난 가만 안 비었던 건 꺼지나 보니 감나무 잘랐어. 저 어르신한테 허락을 받고 잘라야지. 또 꺼내보면 대놓고 잘랐어. 아, 저기 단감이에요? 예. 어. 이걸 내가 톱을 좀 씻어야 돼. 자, 할아버지는 저 검소하시기 때문에 그 옷을 바늘로 꿰매가지고 저기 일하실 때 입으시려고 지금 바느질 하고 계신다. 바느질. 이거 팔에서 일하실 때뭐 그냥 요런 남는 거 입어야지. 야,
내가 나무를 꼭 해가려고 고 딱 걸려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어르신한테 허락받고 내가 그거 저기 좀 길 좀 내려고 그럼 저 조금만 당기고 조금만 당기고 누가 뭐 구해 농구장 오신다 그건 땅이 나무 땅이지만 걸리죠 아 이제 문이 확 열리니까 좋네 햇빛이 조금씩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전화도 이게 저 꿈에 나 약속을 갔는데, 저들이, 그 맞춤 그, 뭐지, 그, 기다려봐서 전화해가지고 온다고 생각한데, 안 하고. 아이고. 항상 욕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홀로다 넣으신 거 이렇게 자르려고 뭐가 있어야지 하지 뭐 그 사람은 그러고 어르신 준비성이 있어야 돼 준비성 그죠? 준비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걸로 톱을 썰거든요 요걸로 이게 야설이에요 전에 가지고 왔던 거는 그거 못 써서 버렸어요. 그거 안 되더라고. 망가졌어. 요전에 그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주 내가 손을 잘라버리려고 하다가 대야 돼 대가지 나중에 좀 마르면 또 떼면 돼요 어르신 빼고 먹으면 굶는 반까지 내리니까 그래도 그런 건 또 우리 어르신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 나무까지 내 맘대로 그걸 자를 수가 없다니까 나무까지 내가 걸려야 되면 뭐 그게 떼도 안 돼 그런 건 괜찮아요 안 먹인대 그게
아, 그렇죠. 어르신만큼 그래 건강한 분이 없어요. 안 계세요. 그렇죠. 야, 이게 또 떨어지네요. 이게 매갈이 부풀어지나 이거? 상태는 짱짱 하긴 맞아요. 이거는 부러져. 까딱한 거. 어쨌거나 연장자로는 나무로 만든 게 최고야. 이 달에 나무인데 이건 괜찮은데 이지라. 그 달에 넣고 이런 말이지. 다른 나무는 뭐지? 좋아도.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근데 요번에 어르신 덥긴 더웠어요. 확실히. 아, 더워서 뭐 좀 비 만지고 댕기는 게 괜찮다니까. 이제는 안 물러갔어. 여러분들 없고 저도 또 무정이 있죠. 이따 볼 때가 된 것 같지. 와, 된 것 같지. 저도 요즘에 왔다가 어르신 안 계셔가지고 혹시 근처에 돌통 보러 가신다 싶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갔거든요. 돌통 뭐 문 닫고 가지, 문 닫고 가지.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더 가신 것 같아. 이따가 이거 뒤에 어디가 한 어째 있다가 좋았어. 대충 집 같다니. 그냥 너무 있을 때인가 어디가 뭐 대충 집. 그런 데를 갔습니다.